박수를 막 치면서 시작해야죠. 아, 오늘 코랄 라운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김영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제 생각에 합창 지휘자 중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지휘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에 그 마이스트라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서 방영 한참 드라마가 방영될 때 교회에서 그 여주인공 다녀셨다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다고 저에게 직접 지난 여름에 그 합창연구학회 신년 할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레크리에이션 중에서 합창지휘자들 자리에 참석한 선생님들 중에서 예쁘거나 멋있는 사람들을 투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상위권에 랭크가 저도 한 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찍지는 않았어요. 네,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빵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출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휘자가.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에 와서 한국 클래식 악보들이 이제 단행 악보로 나갈 수 있도록 기록하고 또 그 연주자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웹 출판사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를 이끌면서 지금 또 좀 아카데믹하게 하게 된 것들은 헬라시 찬양들을 이제 저희가 번안하고 발굴해서 새로 위촉해서 이제 한국 교회 교계에 알리면서 7개 찬양대들이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것을 영국에 있는 찬양 찬송가 딕셔너리가 있어요. 백과사전 거기에 우리나라 찬송가로 이제 등재를 시키는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그 도널드 뉴엔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요. 그 도널드 뉴엔 선생님 하시면 이제 한국에도 좀 오셨었고 또 그 합창 지휘에 대한 그 DVD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 로버트 쇼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전설적인 지휘자 그리고 그다음에 네일 월랜드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는데 그 네일 월랜드하고 그 웨스터민스터 파이어 컬리지 그 조셉 플러머 벨트하고 단 유엔 선생님하고 다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또 활동을 하셨던 그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그 도널드 뉴엔 우리가 원래 도널드 뉴엔이 그 원래 풀네임이시죠. 근데 좀 줄여서 단 유엔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단 유엔 선생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그분의 음악 그리고 음악 철학 그리고 학생들에게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들 또 지휘자로서 또 교육가로서 어떤 그 철학을 가지시고 가르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 네. 지금은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출강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네, 공부 열심히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제가 한 8년 전에 왔는데요. 와서 한국에서 그 클래식 음악의 악보들이 이제 단행본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것들이 연주자들에게 전달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렇게 좀 플랫폼을 좀 마련을 했어요. 웹사이트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클래식 작곡가들이 또 작품을 기록을 하시고 올려주시면 또 연주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예, 교회적으로는 지금 얼마 전에 한 7개 지휘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초대교회 헬라시 찬양 시들을 저희가 한국말로 번안을 해서 그것을 새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대와 찬양곡과 그리고 찬송가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신앙을 나누자 그런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곡들을 그 영국에 있는 캔터베리 찬송가 백과사전에 우리나라 곡들로 이제 등재를 시키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음악적인 작업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음악 저는 이제 이걸 음악 생태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음악을 생산하는 사람과 또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의 중간에 또 음악을 유통하는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음악을 소비를 하려면 일정한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음악 시장이 사실 그런 면이 조금 너무 약하죠, 약하죠. 불안정.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국의 출판사들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음악적 생태계를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유빌라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악을 소비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튼튼하게 세워져야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이제 잠깐 소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곡을 전공하시고 이론을 전공하신 다음에 합창 지휘를 공부하셨어요. 합창 지휘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죠? 제가 사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합창단에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한 7년 반 동안 처음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그 지휘자 선생님이 고 김주영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미사곡 같은 것들을 접했는데 정말 그때 청소년 때 접했던 음악을 합창 음악을 잊을 수가 없었고 지휘를 공부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지휘과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휘를 공부를 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작곡을 먼저 하면 지휘를 공부하기 더 쉽겠다라는 생각으로 작곡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유학을 가서 작곡 실력은 좀 떨어지는데 지휘를 새로 하려고 했더니 학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네. 근데 좀 이론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가지고 이론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지휘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마침내 고를 이제 완성을 하게 돼서 저로서는 참 좋아요. 작곡을 했기 때문에 또볼수 있는 그런 그 지휘자로서 볼수 있는 눈이 좀 많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론과 합창 지휘 둘 중에 어떤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되세요? 합창지휘가 더 어려워요. 합창 지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이론적인 것은 개인이 좀더 연구하고 뭐 아카데믹하게 이제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데 합창지휘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연주 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단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사실은 기업의 CEO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이제 네, 중요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그렇습니다.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악 중에서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장르가 합창 지휘 혹은 맞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같이 함께 앙상블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참 어려운 그런 좀 일인 것 같아요. 유학을 미국으로 가셨잖아요, 선생님. 미국으로 가시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 언니가 있기 언니분이 미국에 살고 때문에 네, 계셨어요. 그때 살고 있었기도 하고 영어가 좀더 편했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언어보다 영어가 좀더 편했었던 거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이 좀 좋았던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싫기도 하지만 이제 미국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공부도 할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미국 대학 시스템이 이론 공부를 참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실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숙제 같은 것들이 뭐 과제도 너무 많고 과제랑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을 생활을 모르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사전 가지고 공부했던 시절인데 가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았었는데 한국에서 그런 인포메이션 없이 너무 준비 없이 환상만 가지고 갔었다는 거. 그래서 수업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가니까 공부가 좀 쉽지 않고 토론이 많고 막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데 불을 꺼라 이런 기본적인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공부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와참 한국에서 영어를 그래도 초중 고등학교 동안 배웠는데도 이렇게 기본적인 게 힘들다니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공부하는 양이 참 많았어요. 한국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그래서 맨날 이제 바둥바둥 했었던 점.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얼마나 알아듣고 이 수업을 듣고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겨우겨우 막 따라가긴 했었죠. 저도 30대 중반이 넘어서 유학을 갔는데, 나이를 좀 많이 이제 먹어서 유학을 가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석사를 했던 학교는 학교 강의실에서 주차장까지가 꽤 멀었어요. 한 15분 정도. 근데 15분을 계속 울면서, 그쵸. 울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원망도 하고, 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지, 야단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지? 내가 이 나이에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울어야 졸업하고 웃는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흘린 눈물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눈물만큼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더 단단하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도널드 뉴엔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도널드 뉴엔 선생님은 참좀 약간 특별한 분이셨어요. 예, 특별한 분이셨던 게 뉴엔 선생님의 이제 그 교육 배경을 보면요.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바로 그 졸업을 하면서 합창단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6개, 7개 이렇게 막 한꺼번에 하시면서 굉장히 명성이 이제 자자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의 그 대학원, 대학교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장님이 이 교수님을 교수로 초빙을 했는데 그분은 학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석사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석사 교수가 되면서 학생이 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총장님이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내가 나를 가르쳤으니 내가 뭐를 알았겠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실 정도였는데 그 시대가 사실은 한 1960년대, 뭐 70년대 이런 때였거든요. 그때는 지금하고 공부가 완전히 좀 다른 면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슈베르트 곡을 만든다 그러면 슈베르트의 완전 전문가 음악 학자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2박 3일을 같이 조금 일했으면서 슈베르트의 모든 것을 알아낸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로버트 쇼가 이제 선생님을 이제 스카웃을 해서 로버트 쇼에게 모든 것을 또 배우신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로버트 쇼의 네. 제자가 되시는 제자 건가요? 겸 부주의자, 로버트 어시스트, 쇼의 예, 부주의자. 부주자 겸 제자가 되신 거죠. 예. 그럼 가장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은 로버트 쇼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 확립시키셨던 분이죠. 선생님의 모든 이제 음악적인 그 노하우들을 다 확립시키신 그럼 이제 거죠. 로버트 쇼의 그 음악이 이제 도널드 뉴엔 선생님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면 네. 그렇게 보면 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도널드 뉴엔 선생님 딱 보면 이제 굵은 안경 쓰시고 네. 또 이렇게 좀 전형적인 네. 백인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강인할 것 같은 어떤 그 강인하고 보수적이고 고집이 셀것 같은 그런 얼굴이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봤던 것은 사실 이제 도널드 뉴엔 선생님이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드셔서의 모습을 저희가 본 거고
처음 뵀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도 나이가 좀 있어서 뵀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께 느꼈던 것은 젊을 때도 그 성격이었을 거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일단 정확하고 명료하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오르가나이즈라 그러죠.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뭔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 성격이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명료하게 돼 있는데, 그 바탕에는 또 너무 인간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굉장히 정말 너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또 대하시는 그런 자상한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모습이 또 있으세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모습이 있으세요. 네. 도널드 뉴언 선생님하고 이제 UCLA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 UCLA라는 학교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UCLA요. 네. UCLA는 아마 학생들이 미국에서 제일 많은 학교일 거예요. 예. 그리고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참, 그 학교가, 생동감이 좀 있어요. 이게 주립이다 보니까 사립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진취적인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콰이어도 100명 단위가 두 콰이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메이저가 아니라 자기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열심히 합창단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제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굉장히 잘 진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외에 이제 취미 활동이라고 할수 있지만 음악 활동, 무슨 다른 이제 클럽 활동도 다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좀 면학의 분위기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시죠. 그런데 거의 다 너무 열심히 하세요.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이 숨길 수가 없는, 그래서 그이 사람 이제 교수님들의 그뭐 했다는 업적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학생들 케어를 너무 네,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UCLA라고 하는 곳이 이제 좀 약자인데, 그 University of California in LA, 그 로스앤젤레스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느끼는 학교의 그 이미지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네. 좀 굉장히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네, 그런 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음악도 그렇게 그쪽 어떤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음악들 위주로 하나요? 그게 약간 섞여 있는데, 음악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속음악도 굉장히 좀, 그쪽 분야도 각 나라별로 많이 이제 정착이 돼, 과그 학문이 정착이 돼 있고, 근데 음악적으로 완전히 아방가르드를 쪽으로는 아니고 이제 고전 쪽도 하면서 아방가르드 좀 있고, 그렇게 좀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도널드 뉘엔 선생님 이제 1930년대 이제 그 태어나신 선생님들인데 그 쉽게 이야기해서 로버트 쇼의 그 후계자 그러면 초기 그래도 네, 1세대 지휘자라고 우리가 할수 있을 텐데 그 도널드 뉘엔 선생님의 그 음악 철학은 어떨까요? 어떤 음악 철학을 갖고 계신가요? 선생님이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는 그딱 명제가 있어요. Know the music. 그러니까 음악을 알아라. 그게 처음이자 끝이다. 그래서 음악을 알지 못하는 지휘자는 지휘자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항상 얘기가 Know the music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Absolute Excellent. 그래서 절대적으로 탁월하게 해야 한다. 모두, 그러니까 그게 로버트 쇼가 이제 한 말이에요. 로버트 쇼는 더 무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더 이제 도널드 뉴엔 선생님은 좀 인간적인 면이 좀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이제 유연한 면이 있는데 로버트쇼는 그게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악보도 보면 그 별명이 음악의 악마.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적어놓고 그걸 다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철저함이 있었던 것을 이제 또 받으셨는데 로버트쇼한테서 제일 좋았던 것이 90%의 준비는 결코 충분치 않다. 100% 해라. 예. 그 명제로 딱두 가지를 너는 100% 준비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그때 또 그렇게 하세요. 네. 그 선생님들도 질문을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셔도 돼요. 이게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때 저희 선생님 제 악보를 보면 저희 선생님도 악보에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놓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 그 레너드 번스타인의 그 스코어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 레너드 번스타인 스코어를 보면 또 기록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천재들은 머릿속에 집어넣거나 혹은 악보에다가 깨알같이 기록하거나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악보를 보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대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리허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희 류현 선생님 리허설은 진짜 항상 합창단 단위가 100명 이상이셨기 때문에 그 연습장소도 엄청 크죠. 근데 이제 100명을 항상 상대로 했을 때는 선생님은 그냥 군대 장관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도 이제 제가 선생님의 그 박사과정 마지막 제자였어요. 저 이제 한 명이었었는데 뭐 석사과정들이 있었지만 박사과정 저 혼자 했었는데 저한테 처음부터 한 얘기가 너는 군대 장관이 돼야 돼. 예, 그게 지휘자가 첫 번째 할 일이야. 그래서 말도 되게 이제 영어를 못하는데 말도 엄청 빨리 했어요. 못하는데 빨리 하니까 더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용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이 합창단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저희 학생들이 나중에 이렇게 티셔츠로 만든 거예요. 그 UCLA 학생들이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이제 UCLA 그 코랄 액티비티 해가지고 류현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넣고 선생님이 한테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Look at me. 그다음에 Don't look at your music. 그러면 이제 딱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제 선생님 보죠. 그럼 또 이제 막 말씀을 하시다가 Look at your music. 그다음에 Don't look at me. 그러면 이제 눈에 악보를 봐라. 그러면 모두 다 얼굴을 또 숙이고 또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사불란하게 정말 한 명이 하여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리허설 딱 생각하면 선생님의 그게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려니까 말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너무 한없이 자유로운 분이신 거예요. 연습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엄격이 이제 약간 다른데요. 딱딱하고 막 어떤 이제 권위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데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학생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말을 다 이제 듣고 그렇게 적용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법이에요. 권위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딱 명확하게 랭귀지가 많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딱딱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지휘자가 굉장히 그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모두가 그렇죠. 다 이제 동일하게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효율과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그뭐 이렇게 어떤 이제 그 도널드 뉴엔 선생님께서 리허설 때 이제 나를 보지 말고 음악을 보지 말고 나를 나를 보고 보고, 나를 보지 말고 이제 음악 봐. 그런 그 어떤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뭐 기억에 남는 말들이 좀 있으세요? 그 지휘 한세대학교에 우리 김소진 선생님? 프레이즈 하나 있잖아요. 캐치 프레이즈 한세대학교. 가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플랫은 죄다 이렇게 써놨는데 플랫은 죄다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한세대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주 주로 말씀하셨는데 음악에 너의 머리를 묻지 말고 음악을 너의 머리에 넣어라. 자꾸 쳐다보지 말라는 아이고, 이야기죠. 네. 자꾸 쳐다보지 말고 음악을 머리 안에 넣어서 항상 그 플레이어들을 하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그리고 저희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은 드라마라는 말씀을 항상 네, 저, 하셨어요. 뮤직은 네, 드라마이기 드라마다. 때문에 네. 그냥 그 안에 기승전결 또 신호에라 모든 것이 다 들어있게 지휘자가 표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류현 선생님의 말씀도 조금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깊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음악 철학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혹시 음악을 한 4분짜리 해봅니다. 듣고 갈수 있을까요? 시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르의 작품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왜냐하면 옛 음악 같은 경우는 더 섬세하게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음악을 다루기에는 조금 너무 거대하지 않은가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선호하는 시기가 있거나 네. 작곡가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네. 있죠. 네. 그래서 선생님 일단 현대음악 안 좋아하셨고요. 르네상스 빼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고전부터 낭만, 예, 그리고 현대 하더라도 이제 브리튼 전까지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정말 큰 합창단 지금 이거 200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메이저 웍을 하세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있는 합창을 주로 하시죠. 한 가지는 혹시나 그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소리를 그냥 충분히 그냥 다 내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다듬어서 이렇게 내기를 원하시는 지금 이제 그 이제 합창에 있어서 이제 다음 제 같이 나갈 주제 그거는 좀 다음에 네네 예. 보통은 이제 미국의 그 시스템을 보면 학교마다 그 시대의 음악들을 다루는 합창단들을 다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고음악을 하는 합창단을 따로 두고 또 무반주 합창만 하는 합창단도 따로 있고 뭐 여성 합창, 남성 합창.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제 심포니 코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주로 이제 연주를 하는 그런 이제
합창단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심포니 코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연주를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지휘자들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그런 선호한다기보다는 뭐 선호할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장르나 음악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류엔 선생님은 이제 브리튼 전 또 르네상스 음악을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닥터 챔버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현대 음악을 또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음악들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박사 공부하면서 이걸 한국에서 써먹을 수가 없을 텐데 차라리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저희 선생님한테 한국에 가면 내가 분명히 10개 정도 큰 작품 하면 평생 갈 건데 선생님 악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악보를 선생님 악보를 보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저희 선생님 또 현대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스트라빈스키 특히 스트라빈스키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스트라빈스키 협창 작품을 쓸데없이 다 했는데 한국에서는 스트라빈스키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네.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볼까요? 류엔 선생님의 합창 음악에 대해서 네. 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거냐면 자음 처리를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그 액티브 릴리즈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이제 끊는 것을 이렇게 하시고 제가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거냐면 합창단의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창단의 구성원이 보통 한국에서는 합창단의 구성원이 동일한 연령대로 구성이 돼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시니어 합창단은 다 시니어만 있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만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아주 어린 친구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이렇게 전부 다 어우러져 있고 전 세대가 어우러져 있고 또 되게 굉장히 그 제가 감명 깊었던 건 표정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음악을 표현하고 입 벌리는 거 자체가 다르죠. 입 벌리는 모습, 리듬을 타는 모습, 지휘자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그게 안 될까? 나는 조금 아쉬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인 건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교육의 차이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연주를 봤습니다. 류엔 선생님의 합창에 대해서 조금, 네. 예. 정말 예, 딱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예. 액티브 릴리즈부터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음악을 만드시는 것을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선생님의 책에서 따왔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딱 구분을 해서 이렇게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 음정과 리듬을 어떻게 해야 돼. 아티큘레이션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모여서 프레이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또 딕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다 만들어서 마지막에 음악으로 만들어낼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선생님 악보에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어서 그 한음 한음이 다 적혀 있어요. 한음 한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악보를 보면 혼동이 안 와요. 이미 선생님이 다 마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받아들여서 똑같이 연주를 하면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하는 선생님의 능력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명료하게 유도를 해내세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딱 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그 선생님 들은 대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은 걸 들은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연주를 하면 그게 다 돼 있고 악보에 다 써 있고 선생님은 그대로 지휘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 실천한 거 그리고 선생님의 마지막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라마로 만들어서 저 속에서 노래를 하면요 정말 눈물이 뭐 신나는 음악이건 모든 음악이건 눈물이 나와서 다 끝나고 나면 울어요. 선생님을 보면서
예, 선생님이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지휘를 하시냐면 모든 뭐 마이스트로가 다 열정적이시지만 지휘를 하는데 두 손이 이제 부족하셨던 거예요. 눈도 하지만. 근데 하는데 팀파니를 보고 두 손이 모자라니까 혀로 롤링을 하는데 이제 하면서 혀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들 보면서 이제 막 감동을 먹는 거죠. 선생님의 그 음악을 향한 그 정말 그 전부다 음악이 막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에 그런데 이제 정말 저희가 잘 배웠던 것은 이제 어떻게 노래를 해부터 다 적혀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합창단들을 하냐.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이제 느끼기에는 우리 이제 시립 합창단들이 이렇게 하듯이 개인적인 발성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지만 100명 이상이 그냥 아마추어들이 와서 그런 톤 칼라는 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호흡에 대한 이제 기본을 얘기하고 모음 통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음이 옆으로 벌어져서 이게 이제 이제 합창이 이제 유니파이드 안 되는 것, 통일성이 없게 막 흐트러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음 통일을 통해서 칼라를 딱 만들어내시고 거기다가 자음을 정확하게 입히셔서 가사 전달을 100% 이제 하신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200%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버트 쇼와 나의 다른 점은 이 자음 처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자로서 그 자음 처리도 음악과 함께 가면 좋겠다. 이제 너무 자음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자음은 잘 들리지만 그래서 음악적인 감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차이가 강조하되 그것이 음악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그거는 정말 그 매직이에요. 진짜. 네. 이게 합창 지휘자로서 제일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플레이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끌어내는 게 가장 최고 등급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도 첫 시간에 저는 이제 음악 철학에 대해서 수업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철학 수업 시간에 어떤 지휘자가 가장 이상적인 지휘자인가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수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들이 그 지휘자와 함께 음악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렇죠. 사람. 그게 가장 이제 높은 경지의 지휘자인데, 맞습니다. 도널드 뉴엔 선생님께서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것 같아서, 네. 표정을 보니까 누구 하나도 이렇게 그 다른 세계에 있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몰입해서 연주하는 것이 참그 자체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관객들이 볼때 사운드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에서 이미 그 음악을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느낌도 더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자음 처리를 도널드 뉴언 선생님이 좀 강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연습을 좀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로드가 나오는데 D, T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P, help 그런 거. 그러면 저희는 그냥 으 발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help, 그다음에 로드. 근데 선생님은 거기다가 유를 붙이시는 거예요. 로더. 예, 로더 해야지 그게 들린다는 거죠. 드 하면 그냥 상으로 들기 때문에 안 들리니까 항상 유를 붙이게 만드세요. 헬퍼, 예, 그다음에 가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들리게끔, 예, 그리고 명확하게 예비하고 딱 소리가 나오게끔 하고 얼마만큼 길이도 딱 지휘로 다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을 신경 안 쓰는 분들은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서로 막어저막 동일하게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뒤죽박죽 나올 때도 있고 그 끝이 얼마나 길어야 돼 이런 것들이 지휘자가 안 해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시간도 다
정확하게 지휘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예, 또 악보에 써 있어요. DUH 한테 PUH 막 저기 말 강조돼 있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악보들을 이제 좀 많이 봤었는데, 요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주로 이렇게 그렇게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DUH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냥 D, T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표시했는데 꼭 UH를 꼭 넣어서 그래서 아 자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지휘자가 프레이즈의 컷업을 항상 컨트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렇다는 생각을 좀더 하는데요. 유럽 언어들은 끝자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발음을 하는데 미국은 거의 생략해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추어 합창단들은 또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일부러 더 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딕션 처리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류현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또 선생님은 네, 좀. 좀 다른 방향으로 네. 가시고 또 이제 지휘자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이제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외하고라도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감명이 네.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도널드 뉴엔 선생님께 받으신 어떤 음악적 유산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네. 네. 저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코어 스터디 방법이에요. 지휘자가 스코어 스터디를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마크로 해서 그것을 연주자들한테 전달하는지 그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예 선생님 이제 악보인데요. 사실 작곡을 했기 때문에 연주 부분이 조금 많이 많이 약했었어요. 그래서 작곡은 그냥 악보로 이제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 악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기보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프레이즈는 어떻게 하고 아티큘레이션 하나하나 발음은 어디서 그리고 이 단어에서의 스트레스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중요한 단어에서는 어떻게 크레센도가 돼야 돼? 까지. 그리고 그것을 지휘자가 어떻게 어디에서 디바이드하고 프레이징 끝내고 그런 마크 일체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사실은 좀 음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어떤 그러한 도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스코어 스터디 하는 마킹, 지휘자의 마킹 방법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것을 이제 배우고 실천했을 때, 좀 어떤 음악이라도 조금 시간만 있으면, 내가 지휘할 수 있는 음악으로 공부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좀 갖게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은 이제 주장하셨던 것이, 이제, any idea is not a bad idea.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든지 절대로 나쁜 아이디어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없으면 그게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떤 거든지 아이디어를 가져라. 음악에 있어서 너의 것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항상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의 공부 방법은 하나하나 쫙다 보세요. 그렇게 다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시적, 미시적인 거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여기 악보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3이라고 써놓으면 세 마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한 마디하고 두 마디를 이제 분리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마디를 통해서 이제 섹션을 구분하시는 것들은 음악을 모두가 다 이렇게 이렇게 분해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분해를 하셔서 음악을 이제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이제 다시 조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어떤 요즘 학생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아, 듣고 와요.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익숙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굉장히 그 내밀하게 들어있는 어떤 그 음악적인 요소들을 다 놓치고 이제 멜로디 위주로 혹은 템포, 멜로디 요것만 겨우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악보를 보시면서 지휘자들이 어떻게 음악을 조금 이제 다 분해한 다음 그것을 다 나의 음악으로 조립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설계도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좀 들어요. 네. 이런 습관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악보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습관이 되고 음악을 시작하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음악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느낌은 어떤 음악은 굉장히 친절해서 금방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음악이 있는데 맞습니다. 또 그런 음악들은 금방 실증 날 때가 있고 또 어떤 음악은 계속 그것을 공부해도 잘 곁을 안 주는데 오랫동안 음악을 그 음악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내 곁에서 남아 있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 관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음악을 분해하고 공부하고 접근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분명히 이제 더 많은 음악적인 그 아이디어들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설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저런 악보를 다른들에게도 다 그렇죠. 되는 네. 근데 연주하는 이제 다른들 입장에서는 사실 악보를 저희도 어떤 그냥 원래 악보 아무런 표기 기부가 안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악보를 편애하는 단원들도 있고 그 왜냐면 회계 너무 어쨌든 개인 연주자들이 합창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회기라되고 어떻게 보면 또 각자의 기량들이 다르잖아요. 연주자들이 네. 그래서 뭐 어떤 프레이즈를 뭐 처리할 때도 그것들이 맞추려고는 하지만 그 기능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 아니면 그게 뭐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연주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생길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그때 지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게 묻힐 수도 있긴 한데 아주 소규모 합창이나 뭐 어떤 앙상블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주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런 악보를 음악하는 것도 네. 생기는 게 좀 있고 네, 네. 저희도 뭐 항상 보면은 그걸 할 때마다 지휘자 선생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시니까 자음 어느 위치에 붙이는지 언어마다 다르고 그리고 프레이즈마다 다르고 그 쉼표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그 저는 약간 약간 경직된 느낌이 딱 받아지더라고요. 네네네. 예. 혹시 저런 음악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혹시 학생들이나 제자들은 없으셨는지 사람들도 이제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LA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후반기에 계셨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프로페셔널 싱어들이 이제 이렇게 너무 꽉 가두어둔 듯한 어떤 자유로움이 없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물론 있어요. 예, 예, 그게 싫어서 그러면 이제 그 합창단이나 어떤 그분하고 그 워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합창단이 이제 됐을 때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하자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인 기호로 이제 했을 때 처음에 보면 쩍한데요. 이제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없으면 이제 좀 심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많은 것들이 지휘자가 얘기해야 될 것들을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에 있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단체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어떤 유연한 처리 같은 것들은 항상 예술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으로 하고 시간 전략을 위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너무 길게 한다든지 스타카토가 너무 짧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어설 때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보여지는 약속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시간 전략이었어요. 에너지 전략. 네. 그 지휘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용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용치를 넘어갔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교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유연하게 뭐 정확한 음정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레인지들이 있는데 이런 보통 이제 그 지휘를 이렇게 지휘 스타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저는 이제 리카르도 부띠하고 번스타인을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지휘자,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연주를 하게 두는 그래서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지휘자가 있는 반면에 또 리카르도 문티처럼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지휘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지휘자가 좋은가 그거는 이제 다 다른 거죠. 두 사람 다 대가기 때문에. 그런데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그 자율성을 이렇게 주는 지휘자인 경우도 빈필이나 뭐 이런 아주 프로페셔널한 단체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율성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는 자율성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부천시립 같은 혹은 이제 프로페셔널한 단체에 가면 기본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뭐 기본적인 아티큘레이션이나 숨이나 뭐 이런 것들 정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악보들은 그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일종의 디렉션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보랑 아까 그 연주랑은 또 느낌이 좀 군대 같지만 악보는 굉장히 군대 같은 걸 요구하지만 연주자들은 굉장히 되게 자유롭고 표현이 나온 느낌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연주는 자유로웠죠.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연습이 되었다는 거죠. 연습이 됐고 지휘자하고 이미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연주자들도 불안한 감이 없고 지휘자는 저대로 한다는 것을 또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지휘자에 대한 신뢰, 예, 그 신뢰가 그 자연적인 어떤 예술성을 또 끌어내고 감정을 끌어내고. 그런 어떤 안정감을 주는 어떤 그런 도구로 또 사용되는 거였죠. 좀 내가 이런 표기로 했을 때 현대음악이 되게 궁금해지네요. 현대음악을 어떻게 연주하셨을지 궁금하시네요. 모르겠지만 뭐 무반주의 곡에 막 진짜 다성, 막 16성부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저런 게 있으면 참 약속됐으니까 편할 것 같으면서도 연주가 전 아직 못 봐가지고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뭐 일종의 이런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뭐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니면 류엔 네. 선생님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실 것이 좀 있을까요? 류엔 선생님하고 저 이제 제가 학생으로서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을 때 에피소드 같은 것 있잖아요. 네. 선생님은 그렇게 막 자유롭고 너무나도 이제 정이 많으시고 뭐 철저하시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었는데요. 이제 제자로서 공부를 할 때 그때는 정말 한 1분에 이제 아니면 이렇게 딱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쫙 요거를 보면서 한 마디 넘어가기가 힘든 거였어요. 제 지휘 스타일하고 리허설을 할 때 합창단들이 나오는 거하고 한 마디를 못 넘어가 선생님이. 거기 틀렸다, 뭐 어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그 저는 이제 레슨 받을 때 등줄기에 땀이 맨날 네, 흥건하게 이제 있어야 됐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마음이 안 되실 때는 저는 이제 너 좀 나가 있어 라고 선생님 부르실 때까지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었어요. 네, 미국에서는 주로 나가라 그래요. 네, 나가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레슨이 이제 끝날 때는 제가 이제 막 6시간 동안을 울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봐서 눈물이 그냥 이제 뭐 슬픈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왜 그 한계점 같은 것 때문에 막 눈물이 한 6시간 동안 막 흐르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선생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로버트 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로버트 쇼 때는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연주를 위해서 한 3일 정도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다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첫날 하루 그 연주 전 이틀 전이었겠죠.
그때 처음 만났어요. 로버트 쇼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합창단이 그거에 못 미쳤었나 봐요. 로버트 쇼가 난 안 하겠다 하고 딱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연주 때까지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 같은 리조트 안에 있으셨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 단원들은 연습도 못하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연주는 로버트 쇼가 원한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그 딕테이터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휘자가 독재자였었던 때에 나는 그걸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하는 거는 너무 손방망이다. 불평하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를 하셨었고 정말 굉장히 철저하게 좀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를 얘한테 뭐 이걸 주의 페이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절대성을 가르쳐 주셨던 거 그리고 어떻게 학생으로서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배우려면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배워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각인이 되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쓰신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 모든 것이 그 A to Z까지 다 있는데 이거를 수업을 4학기를 이제 한 학기씩 이제 하는데 4학기니까 거의 두 번 이상이 반복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허설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리허설까지 하니까 제가 선생님께 4년을 있었지만 거의 한 8년 있었던 이상의 효과를 진짜 그때는 아, 또 배우네 또 나요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걸로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게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사 시험 마친 다음에 투사는 되게 덥거든요. 한여름에 쨍쨍해요. 막 30도, 40도, 40도 평균 그런데 아주 그 뜨거운 여름에 제가 저희 교수님 방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아침부터 추천서를 쓰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오전은 항상 추천서를 쓰세요. 지나가다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교수님은 학교에 30년 계셨지. 30년 동안 똑같은 얘기하면 정말 지겹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학생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계속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쓰실 텐데 얼마나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30년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8년, 이제 7년, 8년 되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조금씩 지겨워지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얘기했잖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저희 선생님 한 번도 저번에 얘기했잖아 라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류엔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체감이 될 때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진짜 성실한 선생님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같은 얘기지만 반복할 때마다 선생님 느껴지시는 그게 시야가 좀 더 달라지시잖아요. 그게 제 몸에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몸에 쿡쿡 들어오는 느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돼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고 말은 못하거든요. 어떤 기본 플레이트를 딱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그것들을 적용해내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기본을 설렁설렁 배웠다면 그 다음에 적용도 좀 이렇게 튼튼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저 혼자 제게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기본기를 정확하게 들어가게끔 확실하게 해주셨던 거 예. 그게 좀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지금 저희 학생들 했는데 하고 있는데 선생님만큼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옛날에 선생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주자로 살건 혹은 또 지휘자로 이렇게 되시건 어떤 우리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었던 것들이 언젠가는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고 사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에 각인이 돼야 돼요. 익숙하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보니까 선생님 네. 그 전에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는 보스턴에 네네. 있는 학교죠. 네. 보스턴에 있는 학교셨는데 예. 그 다음에 박사는 LA에서 하셨잖아요. 네. 동부하고 서부하고 네. 동부의 큰 도시 네네. 그리고 서부의 또 큰 도시 예. 좀 살짝 쉬어가는 의미로 네. 어디가 더 좋으셨어요? 공부하기에는 서부가 조금 더 편했고요. 그런데 동부 거기 제가 있었던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는 막 토요일 날 요요마가 와서 연습을 하는 그런 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음악사에서 그 읽었던 그런 작곡가님들이 와 있는 그런 학교였었는데 굉장히 자유롭죠. 굉장히 자유롭고 그치만 그 자유로움 속에 무섭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너무너무 힘들게 열심히 하는 것이 있었는데 좀 천재들이 좀 많이 그렇죠. 가 있는 학교 예,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고 연주자들 현역 연주자들이 많은 학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도 정말 정말 좀 약간 천재적인 레벨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개인들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에 그렇게까지 예, 에너지를 쓰진 않으세요. 본인들 자체가 다 예, 어떤 본인들도 또 바빠. 많이 바쁘죠. 본인들이 너무 네네. 바빠. 네, 그래서 가르치는 노하우보다는 본인 이제 연주 기간이나 연주로 보여주는 네,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강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데 이제 제가 뉴현 선생님한테서 배웠던 것은 정말 그 통일성과 어떤 그 정리되어 있는 그런 기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는 합창에 있어서는 저는 동부보다는 서부가 더 이제 낫었다. 그런데 사실은 음악적으로 보면은 동부하고 서부는 너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진짜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부는 오히려 합창이 이제 좀 많이 발달해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달랐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 때문에 예.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좀 많은 유익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제 저도 석사를 이제 워싱턴 근처 버지니아에서 하고 박사 공부를 애리조나로 갔기 때문에 이동을 했는데 네. 그 중부 지역은 주로 이제 유럽의 그 유럽 사람들이 이민을 온 지역들이에요.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유럽의 합창 문화가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합창을 굉장히 잘하고요. 또 그 특히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루터란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루터란 전통에 의한 좋은 합창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합창을 잘하죠. 네. 동부는 이제 아무래도 뉴욕이나 뭐 이런 쪽에 음악 산업이 워낙에 발달을 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대부분 동부 쪽에서 그렇죠. 많이 있어요. 네. 살기는 좀 장단점이 있어요. 동부는 조금 자연이 좋고 또 도시적인데 또 서부는 날씨가 좋고 뭐 이런 그죠. 네. 그래서 서부 특히 LA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박사 공부가 끝난 다음에 LA에서 꼭 살고 싶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박사 공부를 박사 학교를 선택을 할 때 도시를 먼저 선택하고 보통은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을 선택하는데 저는 도시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산타바바라라고 있어요. UC 네. 산타바바라. 네. 그 학교가 어떠냐면 해안가 절벽 위에 대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평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UC 산타바바라인데 박사 과정이 없어서 X. 그 다음에 UC 샌디에고 같은 경우도 합천 박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X. 네. 네. 샌디에고 날씨 너무 좋거든요. 꼭 가고 싶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UCLA를 물어봤는데 UCLA는 박사를 안 뽑는다. 그래서 거기도
학교가 안 됐고 USC라는 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는 GRE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의 장벽을 느끼면서 아니 이게 토플 선생님인데 무슨 GRE까지 보면서 내가 그 학교를 뭐 내가 무슨 뭐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애리조나는 딱 내리면 두 개밖에 없어요. 선인장하고 흙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모습이 화성 같아요. 화성. 산도 이렇게 버지니아 동부는 막 이렇게 파랗고 나무고 거기는 그냥 흙바닥에 선인장만 서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랬는데 어쩌다 거기서 살게 됐네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합창이 발달하잖아요. 맞아요. 네, 중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그 북부 유럽 같은 경우에 핀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 합창을 많이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합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합창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재미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보면 시니어 합창은 굉장히 잘 모집이 돼요. 시니어 합창이 잘 모집이 되는 이유는 자녀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다 이제 출가하고 결혼하고 장성하고 뭐 이러니까 시간들이 많아요. 돈도 많고 네. 그리고 취미도 해야 되고 근데 옛날보다 젊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반면에 이제 그 30-40대 3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층의 합창은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그 시기에는 모두가 다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양하게 합창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합창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음악의 장르인데 도나드 류엔 선생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또 합창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고 그런 지휘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도 좀 그렇게 됐으니까 도나드 류엔 선생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큰 바위의 얼굴처럼 이렇게 계속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아까 네. 그 합창단 구성 멤버가요. 네. 연령층이 엄청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주합창단이 지금 섞여 있어요. 어떻게 그 멤버를 조직을 하는 이게 학생이 그게 아니고요. 네. 학교 합창단이 100명, 120명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그 커뮤니티 콰이어라고 해서 엔젤레스 코라를 이제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거기 100명이 함께 섞여져 조인해 뭐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시키는 게 똑같으니까 같이 했는데 전혀 이질감 없이 같이 그냥 하나가 돼서 그렇게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국 문화 중에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외국 문화 외국 문화라고 할 건 사실 없죠. 제가 미국밖에 경험을 안 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너 몇 살이야? 그렇게 안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만나면 몇 년생이세요? 뭐 무슨 띠예요? 뭐 몇 학번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동갑이 아니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동갑이어야만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너무 타이트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친구도 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연령대가 높은 합창단과 대학교의 합창단이 조인을 하더라도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숨막혀 하겠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어려워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도 조금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살 뭐 혹은 열 살, 스무 살 이런 어떤 나이의 물리적인 차이보다는 생각이 비슷하고 어떤 좋아하는 게 같고 뭐 살아가는 방향이 비슷하면
친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국은 연령대랑 상관없이 그 어떤 소리 사운드 한 채널에 맞추려고 하는 그게 좀 있는데 뮤지님 그 유튜브 제가 잠깐 봤는데 나이에 맞게 노래하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되게 좀 신기했어요. 우리는 사실 음악만 들으면 이게 부천시립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그 채널을 딱 고정시켜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비슷한 톤칼라를 너무 많이 만들죠. 네. 네. 그런 면도 좀 로버트 쇼하고 약간 다른 면이긴 한 것 같아요. 로버트 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만약에 리듬이다. 점 4분음표다. 그럼 8분음표 3개를 마음속으로 카운트하게끔 연습을 시켜가지고 진짜 군대같이 톤칼라도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면에 있어서 뉴엔쌤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그것까지 통제는 안 하세요. 아까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 나오는 자연스러움 네, 자연, 그 연령대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프로페셔널 싱어들한테서만 나오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합창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들이 그렇지만 톤에 있어서는 그 딱 스타일은 이제 에너지하고 뷰티하고 포지션은 맞춰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걸 굉장히 또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 합창단이나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티 합창단이나 조금 나이는 좀 들었을지어도 톤칼라가 그다지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방법 같은 것들은 통일하되 너무나도 이제 딱 획일된 소리를 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톤칼라는 어떤? 톤칼라요. 네, 선생님, 그냥 선생님 저는 이제 예, 합창에 있어서는 일단 소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기는 조금 안 좋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특별하게 그 프로페셔널 싱어들이 같이 모인 곳에서 정말 시립 합창단을 딱 모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비브라토가 다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주파수라고 생각했는데 개인별의 주파수가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도 다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분은 성부대로 모아지는 게 사실은 좋다. 그래서 비브라토는 좀 줄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있더라도 같이 나오게끔 연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모음 통일을 해서 저는 파트별로는 좀 다뤄야 되고 그것이 배움의 어떤 그 음량 조절에 의해서 같이 화음이 되게끔 어떤 데는 베이스가 너무나도 본인 컬러 중요시 하다 보니까 따로 놀게끔 그렇게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소프라노만 너무 크다든지 음량 조절에 있어서는 예, 확실히 그 합창에 딱 알맞은 음량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비바라토를 같이 합쳐서 파트가 파트 하나씩이 조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톤 칼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저희 연주자 입장에서는 항상 같은 파트에서도 워낙 악기들이 다양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맞춘다라는 게 누군가가 그러면 지자생님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특정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주된 그런 톤 칼라를 아무래도 지휘자가 원하는 톤칼라를 가진 단원한테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저희 나라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프로합창단들은 뽑을 때 그 당시 지휘자와 지금 현재 지휘자가 같지 않은 경우도 많고 취향들이 다른 그런 연령대나 이런 세대들도 다 섞여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저희 나라 시립합창단이 생긴 대체적으로 20, 30년 된 합창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저는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단원 입장은 되게 그 솔루션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걸 그냥 구체적인 솔루션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요구하면 되게 어떤 먹고, 기준으로 해야 되지? 네, 그럴 때도 많거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단원 입장에서. 저도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그러지만
각자 그런 이렇게 또 성악전공하신 분들과 기악 내지는 뭐 자꾸 여러 가지의 음악 전공자들마다 또 그 방법들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패션마크가 생기고 뭔가를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테크닉을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도 누군가는 그걸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또 안 맞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런 항상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톤칼라 맞추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단시간에 어떤 곡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빠르더라. 그런 게 있으신지 저도 질문하고 싶네요. 어려운 질문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만 이렇게 강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소리는 앞에 나와야 된다. 앞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성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파사지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소리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톤칼라로 성구를 변환시키는가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그 모음의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음의 위치가 왜 다르냐면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모음의 통일 요 세 가지를 놓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합 창단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시립합 창단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은 사실은 성악적으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발성적으로 어떤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데 지휘자가 어떤 발성을 거기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렇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지휘자가 자기의 톤칼라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이것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죠. 어디까지 내가 양보할 것이냐.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그 관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합창단의 원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생각하는 소리 밝고 앞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모음은 통일되어야 돼. 모음의 위치가 통일되어야 되고 그 다음 성구가 전환될 때 소리가 그 바뀌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 원칙만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진짜 완전히 네, 완전 어려운 근데 이제 누구나 하고 싶으나 그렇죠. 이렇게 전문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였었냐면 사실은 그 파사지오에 걸리는 음정들 그 특히 이제 중저음에서 A나 G, A 플랫 G, B 플랫 고 음정하고 이제 E, F, F샵 고 음정들 소프라노 같은 경우 보기에서 그런 음정들을 어떻게 그 어두워지거나 벌리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느냐 그런 것에 조금 이제 세심하게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을 좀 일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유인 선생님 그 얘기하셨어요. 원한 바뀌는 곡 표시한다. 저는 이제 특히 뭐 좀 약간 찬양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면요. 찬양대원들은 사실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톤 칼라나 어떤 튀어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발음이 너무 옆으로 가지 말게끔 하는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류엔 쌤도 그걸 강조하신 게 모든 모음의 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그 통일되어지는 밝게 아이오를 하면은 이게 소리가 퍼져서 들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느끼는 감정도 얕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래지는 어떤 그런 사운드 그것이 들었을 때 그 깊이까지 안 들어가는 이제 우리 감정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어서 특히 찬양대에서 에 하고 아 하는 그런 발음을 이제 좀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조절을 하고 그리고 톤칼라에 있어서는 가사와 그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거에 맞지 않는 것들을 했을 때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합창 전체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거는 지휘자가 말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때 조금 이제 저는 똑같은 통일된 발성이나 칼라보다는 그 곡의 분위기와 그 가사에 맞는 어떤 그런 톤칼라를 만드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우 발음을 통해서 너무 옆으로 벌어지지 않는 아이유 네, 그게 있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딕션에 대해서 그 세미나를 할 때 발견했던 것들은 굉장히 저희는 앞에 와 있어요. 네, 창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플랫 이렇게 평평해요. 근데 예 받침 때문에도 그렇고 아이유가 다 앞에 와 있단 말이죠.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건데 이 그 알파벳을 쓰는 언어들은 약간 뒤에 있어요. 네, 뒤에 있고 안에 더 공간이 동굴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언어만 하더라도 울려요. 근데 우리는 그 언어를 우리나라 말하듯이 앞에서 하기 때문에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른 차이가 있고 진짜 유럽 애들도 잘하는 합창단들 이렇게 들어보면 이 안에서 포지션이 그냥 같아요.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지션을 같이 조금 맞추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소리가 통일돼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예. 네. 제가 그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성들을 봤을 때 소프라노랑 알토를 봤을 때 알토 신분들이 너무 넓고 체스트 이렇게 나오고 소프라노는 또 완전히 극과 극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노래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알토는 그렇게 쓰세요라고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알토도 소프라노처럼 그렇게 좀 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넓은 소리를 지양해요. 그러니까 알토지만 그게 다 앞으로 소리 되게끔 해서 저희가 이제 넓은 소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소리가 없이 그냥 그 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울림을 가지고 그냥 저음도 여기서 낸다고 똑같이. 생각하고 예, 네. 그렇게 요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좀 이렇게 보면 이제 핸델 음악을 보면 테너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핸델이 왜 테너를 높게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소프라노와 알토와 그 테너의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이 테너가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싱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핸델 노래를 할 때 테너는 세켄엘토처럼 소리를 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위에 삼성이 바짝 붙어 있고 베이스는 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핸델의 보이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그 파트를 배분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프라노와 알토가 같은 그 발성으로 노래를 해야 소리가 섞여요. 근데 소프라노는 아주 가볍고 레제로하게 가는데 알토는 넓고 어둡게 가면 이 두 가지가 절대 섞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알토를 소프라노처럼 발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연습하는 노래 중에서 윤동주의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쓸쓸하고 적막해야 되고 가슴이 막 절절하게 아파야 되는 노래들을 할 때는 살짝 넓히기도 하고 공기를 조금 더 넣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더 공기를 넣어라. 그래서 소리가 거칠어도 되니까 공기를 넣어서 그 분위기를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은 이제 소리에 대한 기본은 저는 알토도 좀 가볍고 그거는 이제 제 취향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알토의 소리고 뭐 선생님은 이제 다르실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렇게 소프라노는 굉장히 좀 밝게 이렇게 가볍고 엘토는 이제 체스트 보이스 같이 쓰는 것처럼 넓게 하면은 결단코 이게 합창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라노와 엘토하고 같이 맞춰지는
그의 모음이라든지 톤칼라를 같이 맞추자고 어떤 그런 어떤 발성을 이제 뭐 R 통일시키다든지 예, 그런 스탠다드를 지휘자가 줘서 그거는 지휘자가 딱 듣고 판단하고 그것을 맞춰야지 조절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알토한테 소프라노의 음역처럼 좀 중고음으로 그렇죠. 연습을 좀 많이 시키면 저음에서도 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좀 나올 수 있을래나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작곡을 하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악을 안한 이제 그 그게 위치에서는 이제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성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바리톤이었어요. 저는 이제 바리톤이었는데 시험을 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테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생님만 저를 바리톤이라고. 그런 경우를 주로 테리톤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테너도 아니고 바리톤도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리조나 가서 박사 이제 지휘 학생들도 다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해서 오디션을 보고 파트를 배정을 해주시는데 저희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은 피아노 전공이시거든요. 피아노 전공하다가 이제 지휘를 하셨는데 저보고 세컨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제가 바리톤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고 간혹가다 테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베이스라는 얘기는 오늘 난생 처음 들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베이스인데 너 여기서 음이 변해. 네가 바싸 들어가는 거는 다 베이스 음역이야. 그래서 저를 베이스 세컨 베이스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세컨 베이스에서 노래를 하는데 안 내려가지 안 저한테 내려가죠. 저음이. 근데 6개월 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가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파트를 나눌 때그 파트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제가 조금 이제 그때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이 선생님은 성구에 변환이 되는 그 음역대를 보고 파트를 나누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다 색깔을 보고, 음색을 보고. 그러면 드라마틱 테너나 드라마틱 소프라노는 어떻게 바뀌거든. 그러니까 한국에선 드라마틱한 가수가 나올 수가 없겠구나. 다 알토로 보내고 바리톤으로 보낼 테니까. 아,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책에서 본 지휘자는 그 세계적인 지휘자고 세계적인 합창단인데 전공한 성악 전공을 한 사람을 뽑질 않아요. 그 이유는 지휘자가 자기가 원하는 톤칼라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만드는 거죠. 근데 성악하는 사람들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톤칼라를 절대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벨칸토를 여기서 몇년 동안 배웠는데 지휘자가 요구한다면 그렇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휘자의 귀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가 원하는 톤칼라. 제가 텔레비전 그 쇼핑하는 예를 참 많이 들어요. 그 하이마트 가면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어요. 그 텔레비전 쭉 나열돼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딱 고르면 돼요. 근데 집에 가서 그거 딱 설치해 놓으면 그거 한 대밖에 없으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게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음악회의 가서 이합창단 듣고 이합창단 들으면 내가 이제 합창단 가서 일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 합창단 가서 지휘해버리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지휘자가 자기가 원하는 절대적인 톤칼라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톤칼라가 확립이 돼 있어야 비교 대상이 없어도 그 소리로 유도를 계속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톤칼라에 대한 철학이고 선생님 또 다르고. 저는 이제 어느 그 성악한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하는 그 작은 이제 합창단의 소리를 듣고 평가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건 성악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소리를 내는 게왜 성악가들이 이너 라인이라 그래갖고 그 하나의 라인에서 떨어지게 하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그 호흡을 딱 유지시키는 거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합창에도 하면 그분은 뭘 얘기했냐면 합창단이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들어서 기둥이 이렇게 부피감을 해서 이 안에서 똑같이 그 공간 감각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채워라 소리를
그러니까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막 튀어나오게끔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곡에 있어서 아니 프레이즈에 있어서 제일 높은 음을 타겟으로 해서 그 안에 딱 맞춰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라인만 하나만 맞추면 굉장히 얕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각형으로 생각하면서 3D, 4D 막 이렇게 딱 그거를 같이 맞추게끔 그 귀를 지휘자가 생각해라. 그 부피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톤 칼라가 너무 튀어나오거나 한 사람 뭐 어느 파트는 너무 가슴을 써가지고 넓게 하거나 그것이 없이 균일하게 나오면서도 소리가 딱 플러팅하게 포지션이 딱 맞게끔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들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귀로 약간 이제 지휘자의 귀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간 감각까지도 우리 맨날 그 성악가들은 그냥 여기다가 꽂아 요만한 데다가 꽂아 빼내 막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합창은 같이 울림이기 때문에 파트가 이걸 한 사각형으로 생각을 해봐 이러면서 여기를 딱 같이 내 규칭을 만든 거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스트라를 뚫고 극장에서 저 끝까지 소리를. 근데 합창에서는 그런 순간 그거는 망한 소리잖아요.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배음을 만들어내는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고의 전환이 좀 어려워요. 실용 합창단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마추어 합창단들은 또 그런 성악적인 기술이 모자란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면 저희 선생님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아노 베이스 선생님이셨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배웠던 최영차 선생님 작곡 전공이셨고 그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건 아주 단순한 앞에다 밝게 그 다음에 누르지 말고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사운드가 나올 때까지 그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합창단들을 지휘할 때는 인내가 좀 필요한 것이고 또 프로페셔널한 합창단을 지휘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악을 굉장히 잘해서 시립합창단에 들어온 선생님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발성의 유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 독창을 잘하는 사람이 합창도 잘한다라고 저는 제 경험상으로 이건 제 개인적 네네, 소견인데 맞습니다. 네. 그런 테크닉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운드도 잘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한 합창단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서 명확한 어떤 기준을 딱 제시해 주는 지휘자 선생님이 계실 때 단원들이 그거를 표현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예,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단원들은 각자의 어떤 뭐 악기들이 다른 그런 것들을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더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저는 제가 올해 합창단 저도 어린이 합창단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본의 아니게 굉장히 저도 다이나믹한 소리 변화 여자아이 치고는 굉장히 그런 소리 변화나 파트도 많이 변화하고 저도 지금 세컨 엔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음이 안 나거나 뭐 피아노가 안 되거나 그런 진 않은데 항상 그런 걸 하면서도 왜각 단체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너무 비슷해져 가는 것들이 약간 그 색깔을 좀 잃어가는 게좀 안타깝더라고요. 되는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 악기들이 다 다른데 조금씩은 다른데 그 악기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가 저는 너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아직 뭐 그냥 간단한 뭐 박사는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지휘 공부한 정도에서는 아, 이 프로그램을 정말 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구나 그걸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이렇게 연구되고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온 것도 어떤
시간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왔거든요. 잘 모르고 오긴 했는데 그래서 도움은 되고 있긴 한데 확실히 아까 뭐 교회 찬양대, 아마추어, 그다음에 진짜 프로 여러 가지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좀 이렇게 좀 각자의 색깔을 잘 찾아서 반짝반짝한 그런 연주들이 다양한 연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진짜 요즘에 느끼는데 저희 맨날 연주를 하지만 다른 합창에서 했던 걸 우리가 했을 때 다른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부터 뭐 질문을 저야 뭐 이제 발성적으로 제가 이렇게 뭔가 지휘를 할 때는 그렇게 제시를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 유엔 선생님 같은 경우 우발음을 먼저 앞에다 붙이라고 사실 그 아마추어들 중에서 우를 우로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근데 정말 못 고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유럽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U는 완전히 U고 그냥 U기 때문에 그러니까 U 모양을 하고 IEO를 해 그러면 통일이 돼. 그러니까 모양은 입 모양은 U인데 IEO야. 그러기 때문에 U 발음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예 그건 아닌데 한국에서 예, U를 U로 이렇게 네. 발음을 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글쎄요 이제 이렇게 전체 있으면은 저는 이제 그냥 처음엔 이제 그냥 전체를 향해서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안 고쳐져 그럼 범위를 좁혀요 예 몇 분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고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파트를 둘로 나눴으면 둘로 했는데 그 중에 있죠 또 줄여요 4분의 1로 줄여서 각자 또 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점점 범위를 좁혀가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알게끔 하는 방법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합창할 때 튀어나와서 그 발음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전공자가 있고 비전공자가 있잖아요. 그럼 비전공자 소리가 튀어나와요. 전공자 소리가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비전공자 소리가 확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될 때는 그 방법을 써요. 이렇게. 같이 했다가 반으로 나눠서 하고 4분의 1 줄이고 3분의 1 줄이고 점점 범위를 좁혀가가지고 네. 그분이 안 하기만 안 되게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못 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는 소리를 본인들이 못 들으니까 이제 그거 이제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짝을 줘서 노래하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노래를 하게 그러면 서로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짝을 줘서 노래를 하면 굉장히 쑥스러워 하거든요. 쑥스러워 하면서 뭘 잊어버리냐면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교정의 시간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마주보고 노래하면서 자기의 소리와 상대방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맞추려고 노력해요. 지금 이제 20명 중에 하나였을 때는 본인이 노래하는 거 자기의 소리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줄어왔을 때 부담이 조금 느끼게 되면 이제 숨죠. 그러니까 숨지 않게 만들려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해서 노래하는 방법도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노래해서 둘의 앙상블을 만들어주는 둘의 앙상블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소리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런 방법도 있고 성가대 같은 경우는 저는 성가대에서 특별하게 야단을 치거나 교정을 많이 하려고는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교회 옮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야단을 치시는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성가대는 그분들이 음악을 하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제 지휘자들, 교회 지휘자들 가르칠 때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 가서 자기 음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음악적 욕심을 거기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음악하고 성가대 음악하고 다른데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지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가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제가 지휘하고 있는 합창단은 뭐 대부분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일단은 용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지휘자가 말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뭐 B 플러스 C, 뭐 A 이렇게 그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용어들하고 그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그 말의 그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마추어 합창단들하고 이제 연습을 할 때는 굉장히 쉬운 말을 써야 된다. 그리고 소리 자체도 우리는 흔히 이제 뭐 앞에 열고 영국에 들고 뭐 이런 이야 목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조차 그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떻게 직관적으로 제가 아까 직관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휘자의 언어는 바로바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다시 이제 네. 주제로 네.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찬양대가 예. 선생님 어디? 예,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요. 그런가요? 몇 분 찬양대요? 2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9시 네. 9시 30분 네. 몇 시에 모이세요? 지금은 7시 반에 모이죠. 되게 일찍 모이네요. 원래 이제 9시 예배였어 가지고 7시 20분부터 했는데 시간이 이제 예배 시간이 30분 당겨져 이제 뒤로 밀려졌지만 그냥 그 시간에 모여서 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 모이는 편 아닌가요? 9시 예배인데 7시. 근데 이제 일부 찬양대가 5시 반부터 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찍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연령층인 경우에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빠지고 안 늦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침에 오는 게 자신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예, 그냥 그때부터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그 디스플린이 돼 있는 훈련이 돼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성가대는 어떤 특징이 있으세요? 어떤 성가대예요? 저희 성가대요. 예, 저희 찬양대가 좀 예, 젊은층이 그래도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왜 젊은층이 왜 많아요? 저희는 이상하네. 그러니까 예. 뭐 저희 교회가 뭐 한 2년 전에 뭐 1만 명 그 성도 파송을 하면서 이제 순장님들 어떤 이제 구역장님들 레벨의 분들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분리개척을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령대들이 조금 없어진 게 되었고 거기를 채우는 이제 분들이 이상하게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셨었어요. 예, 순장님 레벨들이 이제 많이 나가셔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찬양대원들이 연령층이 좀 약간 좀 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연령층이 또 오는 거예요. 예, 여기가 저희가 그 전에는 거의도 한 50대, 60대 이랬거든요. 그럼 그분 때 연령대가 오고 지금 그분들이 이제 나가시고 40대, 이제 50대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연령대를 보면서 나도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젊게 지금 좀 네. 부럽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편집을 왜냐면 저희도 맨날 그러거든요. 권사님들 우리가 나가야처럼 사람들이 온다고. 근데 또 막상 그렇게 나가셨을 때 채워질지도 요즘 같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대 하다가 다 아기들 키우느라고 나가서 졸업할 때까지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네. 면도 있으시죠. 그래서 네.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대 대원들이 네. 있다는 건 굉장히 그렇죠. 네. 자 이거 시간이 벌써 2시간이 네. 지나가지고요. 마무리. 네. 그래도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지휘자. 아, 네. 이거 이런 거. 이거. 아, 예. 계속 얘기 나오시지. 저도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자 중에서는 제일 정말 흠모하는 예.
그 합창에서는 저는 유엔 스님을 가장 존경하지만요. 예, 그냥 르나드 번스타인을 보면서 정말 뭐 베토벤의 장엄미사가 거의 이제 90분 이상 되는데 악보 하나 없이 정확한 큐와 그 이제 선생님이 제일 유엔 스님이 강조하셨던 게 인스파이레이션이거든요. 영감을 주고 영감이 전달되는 그런 음악을 감동을 그런 음악이 감동을 준다 그랬을 때 르나드 번스타인은 그 영감을 최대한으로 연주자들한테서 끌어내는 예, 그런 지휘자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오 아바도도 참 존경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이제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같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솔로 하는 그런 파트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게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 드뷔시의 라메르라는 작품을 이제 비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클라우디 아바도하고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 지휘자님하고 이제 비교를 했어요. 물론 이제 두 분 다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다르지만 그가 제가 작곡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클라우드 아바드는 그걸 정확하게 연주인들한테 다 끌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참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플러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을 최대한 대로 소통을 하면서 이끌어내는 분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음악도 이제 달랐고 이분하고 같이 했었던 그때 루철은 교향악단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정말 아까 그 누엔쌤하고 같이 합창을 하는 단원들이 하듯이 너무 기쁘게 그냥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음악에 빠져들면서 하는 걸 보고 진짜 멋진 지휘자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루체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유럽의 악장들 또 굉장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플레이어들이 여름에 루체른에 모여 스위스 루체른에 모여서 그래서 페스티벌을 여는데 너무도 즐겁게 자신들의 그 여름 휴가를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음악인데 저는 아바도의 그 DVD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음악이 끝난 다음에 그 30초간 정적이 흐르는 그 모습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작품이 어떤 건지 아마 그 레퀴엠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오랫동안 말라였는지 레퀴엠이 정확하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음악이 멈추고 난 다음에 음악이 모든 소리가 멈추고 난 다음에 그 감동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휘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 그 순간에 그 루체르 페스티벌에서 연주된 그 음악이 멈춘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정지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같이 이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아바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바도의 음악을 좋아하는 그의 친구들과 같이 음악을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지휘자였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작품도 하나 소개해 주시면 최고의 작품이 저는 이제 멘델스존 엘리아였는데요. 물론 이제 헨델의 메시아를 잇는 작품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이걸로 박사 학위를 이제 받기도 했었지만 엘리아를 왜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멘델스존이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달하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자기가 썼던 편지에 그 작사가는 그 슈블링이라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랑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가 이렇게 연극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약과 신약이랑 딱 합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이제 메시아임을 드러내자라는 것들이 다 기록에 나와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읽게 되고 그 작품을 이제 또 분석을 하게 되고 했었는데 정말 실제로 연주를 했을 때 정말 좋은 연주는요 정말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런 생각을 안 한
연주는 정말 그게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2시간 반 끝나니까 연주자들이 하고 드디어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괴로웠어 막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근데 그 반면에 정말 그것을 그 신앙적인 배경을 알면서 연주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최고의 작품은 없다라는 제 신앙적인 고백이 담긴 작품입니다. 엘리야 되게 좋은 작품이죠. 연주를 할 기회도 좀 잘 없고 듣기도 좀 어려운 작품이지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예, 꼭 하나 덧붙일게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제가 그 박사를 논문 쓸 때 논점이 뭐였냐면요. 그 정말 우리 류현생도 마찬가지지만 유명한 지자들이 중간중간 다 발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 길고 그 부분이 지루해라는 걸로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저 천재가 과연 그 지루함 같은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이걸 집어넣었을까? 왜 이 부분이 넣는데 지금 지휘자들은 이걸 빼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혹시 엘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을까? 그랬더니 기록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떤 뭐 친구들이 몇 명 와서 아, 이 부분 좀 지루하니까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멘델스존은 더 정교하게 이 부분을 만들어서 넣으면서 이 부분은 성경의 어떤 부분이고 이런 것들 기록을 남기면서 그 하나하나가 진짜 구역과 신약에서의 그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예포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빼지 않기를 왜냐면 멘델스존이 이런 의도를 갖고 했지만 근데 멘델스존 자체도 바흐 음악을 100년 만에 끌어낼 때 완전히 난도질하고 편집 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시대에 맞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도는 알지만 시대성도 또 무시할 수는 없다. 그건 또 생각은 듭니다. 선생님 이제 긴 시간 했는데 우리 그 뭐 첫 번째 오늘 코랄 라운지 시간이었었거든요. 이게 새로운 형태의 기획이어가지고 좀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시거나 이렇게 악보를 사부하거나 기입하시거나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종교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근원의 예 선생님께서부터 배우셔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것도 많이 느끼고 이분들의 그 선생님의 모습을 좀 배워서 많이 적용하고 우리도 좀 우리만의 방법으로 또 계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귀한 시간입니다. 네. 또 뭐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합창단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 그 리듬이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같은 비트인데 사람마다 맥이 조금 다를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가고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가고 연주자는 연주자대로 갈 때가 이렇게 앉아서 보는 객석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머리어설 하실 때나 믿음이요. 믿음이 좀 이렇게 위치가 좀 안 되거나 네. 진짜 또 오늘 얘기 안 한 부분이 리듬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류현 선생님이 강조한 게 리듬의 중요성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배우지 못한 리듬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이제 교수님한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시대별로 다르고 이제 저는 또 생각에는 곡마다 부점의 길이와 강도는 달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많이 터치를 하는 편이에요. 부점을 어떻게 해야 이 곡에 맞게끔 굉장히 좀 짧게 갈 것이냐 아니면 약간 느리게 세뒷단 목표가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 둔감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음악을 아는 게 먼저고 지휘자가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가르칠 수 있고 그걸 전달하게 되는 거. 예, 좋은 말씀. 리듬 되게 중요해요. 아, 너무 중요한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약한 게 리듬이에요. 리듬을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롭게 하면 곡이 확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시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 예, 실제로 이제 기악 같은 경우는 리듬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공부를 하는데 성악은 리듬을 공부를 잘 안 하죠. 그렇죠. 원래 같은 거 이제 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 거고 기준 또 이제 로버트 쇼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박자마다 이제 음마다 그 넘버를 붙여서 이제 그 분할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적게 하죠. 그래서 이제 리듬이 안 맞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리듬을 맞추면 조금 이제 경직되거나 혹은 또 리듬만 이렇게 그 리듬에만 함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숙제죠. 네. 연주자들 갈, 혼자 갈 때가 너무 안타까워. 진짜 잡을 수도 없고 보지랑 혼자 그 이렇게 연주자들이 하다 보면은 느려지는 반주자가 있고 또 이렇게 그 그렇죠. 지휘자랑 상관없이 혼자 또 빨라지는 반주자가 있고 이런 걸 보면 좀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리허설 때부터 놔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지휘자가 요구했었던 그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연주 때 그런 사태가 좀 덜 나오고 이제 반주자가 하면서 아, 이 지휘자는 자기를 보길 원하는구나 예, 그런 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연주 때도 이어져 갈 텐데 리허설 때부터도 그냥 놔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연주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지휘자 책임이에요. 네, 모든 것이. 룩겜미. 네, 룩겜미에요, 진짜. 반주자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선율적인 걸 잘하고, 소리가 예쁘고, 어떤 사람은 리듬을 잘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휘자가 조금 알면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음악회의 모든 컨트롤이 안 되는 건 다 지휘자 책임이에요. 혹시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은 거요? 네. 네.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던 것을 실천하고 이제 하면서 그냥 지휘자는 일단 마음을 지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마음이 아닌 기술로만 했을 때는 그것이 결코 그 다음에 나와지는 예술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휘자는 일단 마음부터 지휘를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자기 그리고 이런 레전드들한테 배운 것은 남하고 경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성실과 책임감에서 나오고 또 남을 우리가 같이 연주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존중, 신뢰 그런 삶의 인격까지 다 플러스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자는 마음부터 마음을 지휘해라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오늘 단우현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우고 또 우리 김영애 선생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미국의 지휘자들은 로버트 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또 그 로버트 쇼로 시작을 해서 또 단우현 선생님이나 또 이제 플로마페체 선생님이나 지휘자들이 쭉 이렇게 또 자기들의 제자를 기르고 또 그게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또 국민대학이나 또 다른 대학으로 흘러가고 또 저도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저의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음악이 조금 더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발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의 그 어떤 전설적인 지휘자들의 철학을 조금 배우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결국엔 또 오늘날에 우리에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원래 첫 시간이 좀 제일 어려워요. 이게 뭐 컨셉도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고 막 뭐 그랬는데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강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코랄 라운지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